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김계영 교수입니다. 심장 수술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슴을 열고 하는 어려운 수술, 위험한 수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수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과 의술의 발달로 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심장 수술이 가능해졌는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우리병원 흉부외과 김경환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나올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심장에 대해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장의 구조랑 이제 판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은 우리 몸의 가슴 한가운데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면서 산소를 받아서 깨끗한 피로 만들어주는 역할과 또 온몸의 이 주요한 장기로 보내주는 역할, 그두 가지를 심장이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은 심장에서 피가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절대로 쉽게 말해서 후진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죠.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면 심장의 요소 요소의 이 대문, 이 판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제대로 열리고, 그 다음에 피가 다 지나간 다음에는 제대로 안전하게 닫혀서 뒤로 피가 새지 못하게 하는 이 구조가 있어야지 한 방향으로만 계속 피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역할과 판막의 역할이 사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 판막은 각 방에서 이제 혈액이 한 방향으로 교수님 말씀대로 흐르도록 도와주는 이제 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심장이 자기 이제 주먹만하다고 하는데 그럼 판막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나 이 생명에 대해서, 뭐 인체에 대해서, 심장에 대해서 배운 걸 조금만 이제 다시 이 되돌려 생각해 보면, 뭐 어류는 뭐 일심방 일심실, 쭉 올라가서 포유리하고 사람은 뭐 이심방 이심실. 그래서 심방이라고 하는 피를 모으는 구조가 두 개가 있고, 그것을 보내줘서 이 근육으로 돼 있는 심실이라는 구조가 두 개가 있고 해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해서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판막들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판막의 크기는 뭐 대동맥 판막을 이제 기본으로 한다면은 우리 뭐 동전 크기보다 조금 큰 정도라고 할거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A4 용지보다 더 얇고 아주 부드럽고 투명하고 이런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얇고 투명한 판막 조직이 사람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제 모든 혈액이나 혈압을 잘 떠받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이전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작고 얇은 이제 판막이 그런 기능을 한다니. 근데 그 정도 크기의 판막을 이제 수술을 하려면 이제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심장 판막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할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장 판막에 병이 생긴다는 것도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심장에 병이 생기는 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고, 그다음에 살다 보면 병을 얻는 후천성 심장병이 있고, 또그 중간 정도의 형태로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어떤 문제를 타고 났는데 어렸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어른이 돼서 문제가 되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 심장이, 우리가 혈압을 재면 뭐 120에 80 이렇게 혈압이 나온다는 것이 주로 왼쪽 심장의 혈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로 보내는 혈압은 뭐 20, 3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심장에서 후천성 심장병은 대부분 이 왼쪽 심장, 온몸의 피를 제대로 보내는 아주 힘든 역할을 하는 왼쪽 심장에서 주로 나타나고, 거기에 있는 두 개의 중요한 판막이 입구 쪽에 있는 승모 판막, 그 다음에 출구 쪽에 있는 대동맥 판막, 이두 개의 판막에
그 어른들 성인에서 걸리는 심장병에 뭐 90% 이상이 생긴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개의 판막 중에서도 네. 이제 말씀하신 승모 판막과 대동맥 판막에 주로 문제가 네. 생기는데요. 네, 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이 왼쪽 심장이 아주 이제 힘든 일을 하면서 네. 가장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고 또 병에 따라서는 그 판막 조직을 유독 좋아하는 이 균이나 균에 대한 항체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로 이제 특징적으로 두 가지 판막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판막에 선천성 이상이 생겨서 그게 어른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다 대동맥 판막에서만 유일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왼쪽 판막이 집중적으로 생기고 또 판막이라는 것이 이제 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있으면 한 4차선 도로가 있다고 하면 갑자기 차선 한두 개가 막혀버리면 다 적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막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좁아지는 병, 협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대문을 제대로 닫았는데 이 경첩이나 이런 이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문이 흔들흔들거리게 되면 이제 문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폐쇄부전이라고 하는 제대로 닫히지 않을 때 생기는 병. 그래서 한쪽은 피가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병이 된다면 이제 폐쇄부전인 경우에는 피가 제대로 넘어갔는데 다시 뒤로 역류를 해버려서 문제가 되는 그 두 가지가 주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거기 자료에 네. 따르면 판막질환 환자 수가 2010년에는 2만 9천여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이제 4만 5천여 명으로 네. 5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가를 한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의 수명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평균 연령이 굉장히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졌고 오래 살면 살수록 심장의 후천성이 저 심장병도 늘어나는데 네. 마치 관절염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많이 쓰면 그리고 심장 판막도 많이 쓰면 쓸수록 병이 생길 확률은 그만큼 높아갑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발견 안 된 병들이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예전에는 이미 치료도 못하고 지나갈 병들이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더 문제가 돼서 병으로 발견될 수도 있게 해서 우리 의학의 발전과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과 심장병의 증가가 다 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네, 모든 요소가 맞물려서 이렇게 증가를 한 거군요.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퇴행성, 이제 관절염도 증가했지만 판막 질환도 네. 이제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퇴행성 말고 이제 다른 원인, 판막 질환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왼쪽 심장의 입구에 네. 있는 승모판막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승모판막은 이전에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많이 발전되기 전 단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생기는 그 감기 몸살을 오랫동안 앓고 그 후유증으로 병이 생기는 류마티스 판막증이라는 게 월등하게 많았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 목감기나 감기 몸살을 자주 앓은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앓으면서 그 균에 의한 항체가 몸에 남는데 그 항체가 유독 그 심장 판막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판막에 붙어서 조금 조금씩 판막에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한 20년, 30년, 40년을 두고 서서히 두꺼워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으로 따지면 꼭 녹이 슬어버린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판막이 좁아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신내막염이라고 해서 균에 의해서 판막이 터지고 망가지는 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아마도 추정컨대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여러 가지 질환에 너무 항생제를 과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몸에 이 균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이 방어 기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판막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뭐 그 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대표적인 심장 판막 질환 중에 하나인 이제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또는 승모판막 역류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어떤 질환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승모판막이 좌심방과 좌심술 사이에 있으면서 피가 들어오면 승모판막이 열리면서 그 피를 좌심실로 옮겨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옮겨준 피가 다 옮겨지게 되면 승모판막이 닫히고 말 그대로 뒷문이 닫히고 앞문에 해당하는 대동맥 판막이 열리면서 심장이 꿈틀하고 박동을 하면 온몸으로 피가 나가게 되거든요. 네. 승모판막은 그 뒷문에 해당되는 거니까 승모판막이 터지게 되면 예를 들어 심장에 피가 100이 들어왔는데 피를 꽉 짜주면 한 30만 앞으로 나가고 70은 뒤로 새는 일이 생기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이고 그 뒤가 어디냐? 뒤가 폐고 폐보다 뒤가 네. 오른쪽 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이나 뭐 이제 몸이 부을 수 있고 또 심장에 스트레스가 와서 갑자기 이제 이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심장 속의 승모판막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꼭 낙하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낙하산이라는 게 펼쳐지면 그 수십 개의 끈이 있고 끈에 유지해서 사람이 이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끈 중에 하나만 터져도 네. 문제가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모판이 좌심실 쪽에 붙어서 끈이 수없이 좌심실하고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끈이 있는데 오래 쓰다 보면 그 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터질 수가 있어요. 네. 그 끈이 터지게 되면 이제 판막이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하나가 터지면 닫히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틈으로 해서 피가 역류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뭐 끈이 보통 한 2, 30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엄청나게 피가 많이 새고 굉장히 이 심각한 병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진행 정도는 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네, 먼저 심장에 병이 네. 생기면 뭐 가슴 아프고 숨차고 이런 거를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실제로는 심장병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리든 하여튼 어떠한 이유로 병원을 그래도 뭐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은 어떻게든 가게 되는데 네. 갈 때 반드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좀 청진기를 대고 이제 심장 소리 좀 이제 들어봐 달라고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청진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뭐 꼭 의사가 청진을 안 해도 청진기 요새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이 이렇게 뚝뚝뚝뚝 하는 일반적인 소리가 사람 심장에서 들리는데 뭐 슉슉하고 피가 새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본인이 의심이 되면 또 병원에 한번 가보셔도 되니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조기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심장 판막 질환, 특히 승모 판막 폐쇄 부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특히 이제 심장 내과 교수님들 중에서도 심장 초음파를 전공하시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제대로 된 이 검사를 하고 평가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막이 새는 거를 이제 점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하나도 안 새는 걸 0점. 다 세는 걸 4점이라고 하면은 병으로 문제가 되려면 3에서 3.5 이상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1에서 2 정도밖에 안 세는데 판막이 센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3.5 이상으로 세야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판막이 센다 하고 진단을 받게 되고 그때서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조금 치료 시기를 이제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심장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을 빨리해서 치료를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만일에 그렇게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으로 진단이 네. 내려진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뭐 경도나 중간 정도로 판막이 새면은 이제 강심제, 이뇨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조금 안정을 취하면서 관리를 좀 하시면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고 지켜볼 수가 있는데 판막이 심하게 샌다 하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판막이 세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심장이 같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심장 판막이라는 게 심장에 붙어서
심장의 상태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판막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뭐 서둘러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심장판막질환과 수술치료 첫 번째 시간에는 심장과 판막 그리고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의 증상, 진단, 치료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표적 심장판막질환인 대동맥판막협착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계영 도움 말씀에 우리병원 흉부외과 김경환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